10년 지나다녀요. 괜히 왔다 싶은 생각 안 돼? 후회 안 해? 후회? 모든 게 플랜대로 되는 건 없나 봐. 너는 힘든 거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열 번의 계절이 지나고 캐나다로 이민 온 지 벌써 10년 차입니다. 캐나다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벌써 저만큼이나 자랐고요. 10년 전 영상 속의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기 같더라고요. 가장 손쉽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누랑 물. 엄마 저가 잘해줘요. 우산을 쓰지 않고 빗속을 그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 맞아요. 하지만 물을 흠뻑 적시면 어떻게 될까, 지우야? 물이야. 날빛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입고 다니세요. 새도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지요. 눈을 굴려서 눈사람 만들자. 모자, 안경, 외투, 장갑, 멋진 눈사람이 됐네. 찍었어. 이렇게 책 읽기 좋아하고 노래하기 좋아하던 아이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몰라보기에 자랐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던 큰아이는 카뎃에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운동하랴, 파트타임하랴, 공부하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캐나다로 이민 오기 참 잘했다 싶은 마음이에요. 캐나다 살이가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자라는 데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개구쟁이였던 둘째는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밴드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내린다. 최근에 처음으로 집도 나서 3박 4일 동안 밴드 트립도 다녀왔어요. 9살 때부터 한 축구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이 축구 때문에 저도 아이도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라이딩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맨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치만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발 놓지 마라.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4주간 캠프를 갔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건 처음인데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잘했다. 어느새 이만큼 커서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지내야 할 걸 준비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 자. 많이 맛있다. 이게 간이 따뜻해. 간이 따뜻해서? 엄마 수고했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이런 거 해주면 좋지? 이제 일하는데 우리 지훈은 10년인데 한국에 대한 계획이 좀 있어? 전혀 없어? 뭐 캐나다가 좋은지 한국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 한국에 할 때도 많고 많은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 가서 이번에 가서 가보니까 앞으로 한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 한국을 좀 못해서 못 찾고 한국을 잘 못해서 못 살 것 같아? 네. 오래 갔을 때 병장 가가지고 집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영어를 했다며. 근데 그 얘기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 니가.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현금 영수증은 있잖아. 한국에서 좀 오래 살지 않는 이상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네가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야. 한국에 놀러 가는 건 좋은데 사는 건 별로라고? 그렇지. 왜? 아빠 보니까 뭐 옛날에 분위기가 항상 회식인데 그럼 건강 완전 당황하지. 자신감 없고. 아빠 배낭 다닐 때 집에 안 들어오고 양반 야근하고. 네가 아빠 보고 아저씨라고 한 거 기억나? 3주 정도 아빠가 집을 안 들어가니까 아저씨. 아저씨라 할만하죠. 집을 안 와도. 집을 안 와. 이술은 어디서 났대? 수요일에 선영이 왔을 때 선영이가 네 맛이라고 사온 거야. 그래? 어 고맙네. 아 시원해. 과음하는 거 같아. 아까 포도주도 마시고.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어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시간 진짜 빨리 갔네. 괜히 왔다 싶은 생각 안 돼? 후회 안 해? 후회? 후회하면 안 되지. 왜? 싫든 좋든 적응하고 살아야지. 너무 먼 길을 와가지고. 아휴 진짜 먼 길을 왔네. 10년이 지나다니. 나는 개인주의가 좀 내 일에 맞는 것 같아. 개인주의? 이기주의 아니고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아니지. 남부치 안 먹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뭘 하든 뭘 입든 뭘 타고 다니든 이런 거에 대해서 남 눈치를 안 보고 탈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명품으로 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운 것도 없고 약간 캐나다식 개인주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힘들었지.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너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영어 환경에 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고 좀 이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 찾아보고 싶어도 막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면 막 약간 거부감이 딱 생기는데 일단 거부감이 없으니까 뭔가를 읽어보거나 뭐 그 교육방송을 듣던가 아니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겁이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말을 몇 개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할 수 있고 농담도 좀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세계관이 좀 넓어지는 것 같고 좀 더 지식적인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 이건 좀 약간 논쟁적일 수 있는데 나는 캐나다의 교육 방식이 좀 좋은 것 같아 애들.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걸 바라고 온 건 전혀 아닌데 캐나다 교육이 나는 좋더라고 애들한테. 매일 놀잖아. 매일 놀지. 매일 놀고 운동하고 아. 인생이 즐겁잖아 애들 보면. 하이스쿨 한국 가면 진짜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을 건데 인생이 즐겁잖아 애들 보면. 무럭무럭 자라고 애들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보기도 좋은 것 같고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실제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회사에 엔지니어로 들어왔을 때 보면 그 캐패시티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코딩이나 이런 것도 잘하면서도 또 생각하는 것도 좀 독특하고 굉장히 좀 대단하더라고 애들 보면. 캐나다 살면서 이것도 어려웠다 이런 거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들 공감하는 건데 아 의료가 참 한국만큼 좋지는 않지. 퍼실리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하기까지가 너무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만나서 한 10분 이야기하는 그게 다인데 그런 거 보면 안 좋고.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병원을 잘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아프면 안 돼. 감기 정도 가지고는 병원을 안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생제 먹는 양이 확 죽는 거지. 근데 진짜 시리어스하게 아프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피 흘리고 이런 거는 바로 고쳐주겠지만 내 몸속에 뭔가 있을 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내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지. 의료는 다 공감하는 거라.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똑같지 않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그치, 싶고 가족. 가족이 제일 커. 옛날 직장 동료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 엄마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거보다도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스스로가. 그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민자가 많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전혀 뭐 문제없이 편안하게 나를 대하면서도 나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이방인인 듯한 느낌. 근데 그거 알아? 한국 가는데 내가 또 이방인 듯한 느낌 들더라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한국 가면 캐나다 가고 싶고 캐나다 오면 또 한국에 놀러 가고 싶고
참 어쩌선 이민 1세대 삶이라 삶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국 음식 같은 건 안 먹고 싶어? 와이프가 셰프라 그런가? 그거 뭐 집에서 잘 먹어서 그런지. 그치, 그만 있으면 안 되지.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나 오타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천국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공기가 맛있다고 해야 되나? 겨울이 길잖아. 추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매년 화이트 크리스마스고, 근데 그것만 딱 견디고 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플로리다 많이 있잖아. 아유, 능력이 돼야 될 건데. 플로리다에 콘도를 살 수 있는 능력. 뭐, 니는 힘든 거 없어? 힘든 돈? 돈이 없는 거? 언어. 네, 가족. 그리고 뭐 하나를 해 먹으려면 한국은 이렇게 한 곳에서 쇼핑이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아구찜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 가서 다 살 수 있잖아. 아구, 콩나물, 뭐 이런 거. 여기는 그 하나 해 먹으려면 일단 한국마트 가서 콩나물을 사고, 중동마트에 가서 아구를 사고, 그 다음에 빵거에 가가지고 채소를 사고, 한 세 군데를 돌아야 요리 하나가 된다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 아, 난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먹었네.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줄 알아야 돼서. 또 많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 무력? 무력이 없어지지. 캐나다라면 일단 탈 수도 없고 하려면 힘들고 이러니까 무력이 없어지고.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당한 게 제일 그 임팩트가 컸잖아. 그것 때문에 많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 교통사고가 2015년인가? 임의원지 2년 뒤에. 그때 나가지고 올해 끝났잖아. 그게 올해 보험이 클로즈 됐잖아. 몇 년? 8년? 모든 게 내 플랜대로 된다는 느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교통사고 날 때는 진짜 생각 못했지. 그래서 모든 게 플랜대로 되는 건 없나 봐. 덕분에 또 네가 애들만 봐가지고 또 애들이 또 착하게 예쁘게 잘 자랐으니 건강하게 또 이게 또 선물이라 봐야지. 한국에 살았으면 골프를 안 쳤을 텐데 여기 사는 바람에 골프를 치게 된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골프를 비싸게 쳤겠지만 여기서 싸게 친다는 거. 어떤 친구는 뭐 한 달에 100만 원 골프비 든다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가면 한 100만 원 든다는데 여기 한 번 나갈 때 뭐 한 50불? 40불? 이래 되니까 굉장히 싸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또 애들 액티비티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곳,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야대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좋은 추억이길 바라봅니다. 남편이 바베큐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가 안 맞아? 거꾸로 했다고? 다시 풀어야 돼?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참 열심인 남편. 캐나다에 와서 제일 많이 바뀐 건 남편인데요. 회사밖에 몰랐던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캐나다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위에 아무도 없고 가족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하게 생겼다. 친한 지인들을 초대하기도 하는데요. 식당에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집으로 초대하는 편입니다. 아 진짜? 라이다 얼마나 힘든데. 이게 되게 순하게 나왔어. 16.5도인가? 아 진로이트. 언니 오늘 한 잔 짜게. 감사합니다. 오 엄청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물 맛있죠. 왜 달아? 우리가. 빨리 오늘 그날이야. 빨리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10년의 시간은 정말 순살같이 지나가고요.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몇십 년을 이곳에서 살아가겠죠. 항상 기도하는 건 이민을 처음 왔을 때 간절했던 그 마음, 모든 것에 감사했던 그 마음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와도 가족들이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